서울에 떨어진 이 산골 야생 처녀이자 청와대 요리사를 활약하는 여봉진 역의 유진 씨와 청와대의 멋진 경원 연기하는 남봉기 역의 이민기 씨를 드라마 진짜 진짜 좋아해 촬영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. 드라마 진짜 진짜 좋아해 두 주인공 이민기 씨, 유진 씨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특정 KM 뉴스 시청자 여러분님들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공기 좋고 날씨도 좋고 한 이곳에서 어떤 촬영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, 말씀 좀 해주세요. 드라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. 봉기가 봉순이를 데리고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가는 장면이었어요. 아. 네. 네, 과연 봉기가 봉순이의 이 소개팅을 별탈 없이 마련해줄 수 있을까요? 아, 이게 에드라르 부바의 뒷모습이라고. 뒷모습만을 찍은 사진집인데요. 첫 페이지가 너무 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뭐 이런 겁니다. 제가 또 이런 책 좋아하거든요. 하나, 둘, 자, 이 민기 씨가 좋아한다던 소품용 책은 잠시 후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. 드라마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개그맨 김국진 씨와 기상캐스터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안희경 씨도 정말 반갑네요. 아니, 그런 건 아니고요. 또 극중에서 또 이쁜 네. 여자만 좋아하시잖아요. 그죠. 네,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이쁜 여자만 좋아하시는지. 이쁜 여자를 만날 일이 없어요. 왜요, 왜? 아, 맨날 일하고 또 뭐 어딜 가야 뭘 누굴 만나든 말든 하지. 일 많이 바쁘신가 봐요. 네, 학교라도 빨리 가고 좀 네. 그런 캠퍼스 문화를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. 네. 학교도 못 가고 있거든. 네, 민기 씨, 우리 하연 씨는 어떤가요? 아, 사람 꼼짝 못하게 기다리라 그래놓고 니네 여기서 뭐하고 있어? 아, 멜리나 아니면 나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와. 예, 회가 거듭할수록 입에 착착 감기는 유진 씨의 강원도 사투리죠. 드라마에서 또 강원도 사투리가 그렇게 잘하시던데 그 강원도 사투리를 위한 뭐 특별히 뭐 연습하신 거라도 있으세요? 당연히 연습은 많이 했죠. 선생님이 있어요. 네. 저희 강원도 토백이 친구가 있는데 네.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네. 드라마 시작하기 전부터 연습을 열심히 해서 대본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도 네. 예, 계속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이민기 씨도 유진 씨 강원도 사투리하는 거 좀 몇 개 흉내낼 수 있어요? 잘하죠 저는. 해봐. 뭐이나. 뭐이나 이거 하나만 알아요. 뭐이나. 예, 저는 게 바로 민기 씨의 매력인가 봅니다. 아까 문제의 뒷모습에 담긴 책에 대한 장면을 옆에서 꼼꼼히 지켜보는 유진 씨. 촬영된 분위기가 무척 좋아 보이죠? 유명하잖아요. 또 이제 또 MBC 드라마 하면 또 삼순이. 이제 또 봉순이잖아요. 네. 봉순이 시대가 왔는데 봉순이의 어떤 매력 같은 거 있을까요? 당당 무식? 어벙함? 어벙함. 드라마 그럼 진짜 진짜 좋아해를 정말 재밌게 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시청자분께 말씀해 주세요.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. 집중하세요. 네. 집중만 하고. 네. 네. 집중하고 하면. 아 중요해요. 집중. 저희 드라마 집중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. 네. 집중력을 요구하는 드라마입니다. KM뉴스 시청자 여러분, 저희 드라마 이렇게 촬영장까지 와주시고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앞으로 저희 한 이제 반 왔어요. 앞으로 더 이제 할 날도 많이 남았는데 힘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어쨌든 날씨가 참 덥습니다. 수박 많이 드시고요. 수박 드시면서 저희 드라마도 좀 봐주시고요.